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봐야겠죠. 최근의 움직임, 즉 동향부터 좀 살펴볼 건데 주말 동안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다시금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인 투자를 하루 이틀 보고 접근한 게 아닌 만큼 찾아온 조정에 있어서는 왜일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부터 함께 캐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해당 조정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것부터 좀 보실게요. 단 열흘 만에 47배 밈코인들 줄 상장했다. 이 내용을 단순하고 1차원적이게 접근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력의 총량은 늘어났으나 종목이 많아진 만큼 분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코인이 뭡니까? 밈코인, 그 중에서도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알트코인 중에서는 리플, 솔라나, BTT 이외에도 여러 코인들을 다루고 있죠. 현재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시바이누를 체크해볼게요. 강세 모멘텀으로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고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5배의 가능성 또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추가적으로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렸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 9% 나왔을 때 다들 엄청 놀라셨죠. 여러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뒷내용이에요. 가격 하락에도 거래량은 3억 달러로 시장을 장악했다. 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어땠습니까? 한 달 새 280% 폭등, 한 개당 500원대다, 천장은 어디까지냐, 이틀 내로 사상 최고가 또한 가능하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래량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보다 도지와 시바이누가 4배가량이나 높더라. 당장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일일비하시기보단 투자자로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정말 괜찮은 코인들 맞아요. 밈코인의 상징성 또한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가만히 보면은 테마 하나에 쏠림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편승을 해야 하는가? 편승을 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 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여러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영상에서 추가적인 테마와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마인드셋부터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유튜브 영상이나 서적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대로 된 방법은 없고 매번 똑같은 소리뿐이죠.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네, 수억, 수십억에 호가하는 차량과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네, 자랑은 자랑대로 늘어놓고 실상을 까보면 빈수레가 요란한 전문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린 지금 뜬구름 잡는 성공 신화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 사실 그렇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모든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배, 50배, 100배 수익을 올려서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인생 역전으로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받는 거, 이게 가장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은 해답을 찾아드릴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과정까지 계산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세계 투자기관들과 부자들의 투자방식,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미래의 테마, 진정한 탈중앙과 인공지능까지 결합되는 기술의 정점인 웹3.0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지금 당장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부자에 더욱더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들이 투자를 거론하는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며, 본격적인 폭등장을 앞두고 우리 같은 개미들도 안전하게 진입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NFT를 활용한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웹 3.0 사업이 드디어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있어서 큰 성공을 이룰 때 단 한 번도 이변이 없었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이끌어가는 테마, 주력 경쟁 기술 분야입니다. 이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에 투자를 했었던 인원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수익이라는 결과로 보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극소수 투자자들은 우리가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할 큰 액수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웹 3.0이라는 기술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수십, 수백억을 단 한 번이라도, 아니 그의 일부라도 손에 쥐어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영상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이나 투자기관들이 막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죠. 개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매년 등장하는 테마들이 잘 잡아봐야 최대 2-300%에서 끝나는 주식과는 다르게 암호화폐는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줬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업비트에서도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코인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장 3년 이내 등장했던 메타버스, NFT, 게임 테마, 상승했던 종목들은 수십 가지에 육박을 했고, 해외 거래소를 제외하고 업비트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소 200배 넘게 올라버린 코인들이 무려 10종류가 넘습니다. 투자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 테마에 투자할 수단으로는 코인을 선택하게 되죠. 그 이유는 어렵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종목을 개발하는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은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들이 일컫는 테마 시즌이죠. 현재를 기점으로 거세게 몰아칠 역대급 테마 기관들의 투자 순위 1순위가 웹 3.0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극소수의 트레이더들이 미리 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올인하실 거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주식 사야 된다,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놔라 하는 전문가 유튜버들 엄청 많았었습니다. 죄다 사기꾼 취급당했던 시기였다는 게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데, 웹 3.0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거고,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증거로는 AI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한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현지 산업은 차세대 기술에 더욱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변화에 빠르게 준비하는 기업은 떼돈을,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심지어 그게 삼성전자라도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웹 3.0이 대체 뭔지 쉽게 핵심만 설명드리면서 이 테마에 해당된다는 코인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데, 이 중에서 진짜는 무엇인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과 국가까지 연관된 종목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지루하시지 않을 거예요. 눈에 힘 딱 주고 귀 활짝 열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웹 3.0은 시멘틱 웹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으며, 이 개념을 통해 데이터 웹과 공동 매체, 즉 우리 모두가 만나서 읽고 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해당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술 몇 가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가 되겠죠. 웹 3.0의 데이터베이스이자 현재 웹을 분산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추가 개입 인원 없이 데이터를 생성, 저장 및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입니다. 해당 AI 관련 머신러닝은 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반을 거쳐서 보다 스마트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게 되며, 세 번째, 탈중앙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블록체인 내 여러 위치에 저장이 되고 중앙권한 없이 배포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뭐 메타,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쉽게 쳐다볼 수 없게 된다, 우리 개개인의 보안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는 현재 웹 2.0에서 사용되는 은행 및 결제 프로세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웹 3.0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벽한 디지털 지갑화가 완성하게 되고 개인 자산 또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디파이 분야라든지 디앱, 이더리움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기술에서 사용자의 자율성과 익명성을 우선으로 쉽게 액세스
SaaS할 수 있는 것이 웹 3.0 시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경험을 했었죠. 메타버스, NFT 테마, 샌드박스라든지 디셀트런랜드 모두가 하나같이 큰 수익이 나왔었어요. 웹 3.0 범주 안에 해당된 것들이란 거를 생각해본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미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라는 거고요. 이 정도면 간단하게 웹 3.0에 대한 설명은 끝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웹 3.0에 투자한다면 꼭 주목해야 하는 종목들 지금부터 팩트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업비트 빗썸 기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알아볼 텐데 웹 3.0의 대장주로 평가받는 종목이에요. 바로 체인링크 되겠습니다.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합류를 하면서 화제를 이끌어냈고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그레이스 케일 선택했었죠. 코인 발행 기업 중에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고 안전 투자에 가깝다.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대표 주자로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현실 세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디파이부터 NFT 게임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죠. 외부 API 결제 시스템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마트 계약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투자 가치는 최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에 투자하는 것처럼 큰 폭등보다는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에 큰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업비트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코스모스 코인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독립된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되면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장점인데 트랜잭션 발생 시 거래 수수료 지불, 스테이킹, 거버넌스 등의 기능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프로토콜이 어떻고 인터페이스가 어떻고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웹 3.0 생태계를 준비하는 코인들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과부하가 되겠죠. 이 과부하를 막아주기 위한 적절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코스모스 코인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웹 3.0이 주를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필수로 공존해야 되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또한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빠른 트랜지션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분산 금융 구축까지 완성된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장점을 더 추가를 한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대출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행의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제 애청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 같은 코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웹 3.0 성격을 띠고 있는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자 웹 3.0과 함께 거대한 테마주로 손꼽히고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코인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밈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등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체 제작한 AI 프로그램에 해당 코인명을 넣고 질문을 해봐도 혁신적인 밈 기반 암호화폐인 데다 AI 기반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의 화제성까지 페페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평가받는 만큼 상당한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 종목이 향후 뭐 수십, 수백 배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있으며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차트 역시 순항하는 이 전형적인 우상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이 종목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탈중앙 웹 3.0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밈코인이 되겠고 현재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 공유해드릴 선물 같은 종목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화면은 켜놨는데 종목명 자체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상승이 예측되는 종목들은 공개 영상에서는 대놓고 공유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장세가 좀 올라와 주면서 여러 투자자분들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저를 사칭해서 정보 공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는 제보만 제가 수십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유료방이나 광고업자 관련자가 아니다 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은 모든 분들께 되도록 조건 없이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시고 종목명을 신청해보신들은 아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은 없는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먼저 발송 한번 해주세요. 010-8362-4715 이 번호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불편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방식을 바꾸고 나서 사칭 사기도 많이 줄었고요. 제 정보를 받아가시면서 뭐 찐 애청자님들도 정보를 잘 받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불편을 감수하시면 다음부터는 크게 불편하실 건 없으실 겁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010-8362-4715 해당 번호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많게는 뭐 수백 배까지도 예측되는 코인명, 뭐 거래소 정보까지 하나하나 직접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유를 빌미로 그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유료 리딩이라든지 멤버십 가입 등 사익을 챙기기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달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이 귀찮으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